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일병을 무자비하게 폭행해서 숨지게 한 가해 병사들에 대한 군사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 병사들에 대해 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유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으로 살인죄로 기소된 이모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습니다. 역시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 병장은 징역 30년, 나머지 두 명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 아사는 징역 15년, 이모 일병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통해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주된 혐의로 기소했던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군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사형, 나머지 3명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봐.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고. 이게 이 나라를 떠날래요. 역사 안 살아요. 피고인들이 살인이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심 군 재판부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인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항소심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